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교안 일기 11월 30일입니다. 어느덧 11월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. 한 달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저는 오늘 아침 일찍 부산에 다녀왔습니다. 많은 우리 어르신들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그 질의응답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함께했던 청년들과의 모임도 가졌습니다.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이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했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또 청년들과의 또 다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. 오늘 젊은이들 13명과 함께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. MBTI, 뭐 저에 대해서 그런 성격 검사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같이 논의도 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저의 그 지나온 모습들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부담 없이 서로를 나누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. 저는 청년들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가슴 아픕니다. 우리들이 정말 활발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저의 또 다른 꿈 중에 하나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